자,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종두입니다. 기분 좋게 활짝 웃으면서 스타트가 돼야 되는데 뭐가 또 빵 맞고 엉키는 일들이 막 터져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린 프로잖아요. 그죠? 미국장 지금 선물 어마어마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시간에서 마감 이후에 14%, 지금은요 17%의 폭등 랠리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랠리의 기준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 들어보시면 자신감이 충만했을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결론적으로 오늘의 기준에서도 불타는 금요일에 빵빵한 계좌 수익 잡아가시기 위해서는요. 50분 동안 팍스연결 TV 윤종두의 주식투시경과 함께 하셔야죠. 자, 저 지금부터는요.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갈 겁니다. 함께 하셔서 내일 당장 하이닉스처럼 10%에 달하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8%에, 그리고 그 밖의 종목군들의 수익 범위까지 전부 가져가실 겁니다. 저는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인가요? 미국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또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죠. 뭐 이제는 시황 더 이상 깊이 있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이격만 줄이면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슈팅, 현대차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향한 흐름, 이 기준만 가지고도 우리나라 증시도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지금 그냥 눈에 보이시는 것만 믿으시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AI. 예? 반도체.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다시 넘겼습니다. 애플 여전히 시가총액 1위에서 3조 4천억 달러에서 엄청난 흐름. 테슬라 여기 명함도 못 내밀고 있어요.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결론적으로 애플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목전에 있는 이 흐름과, 그리고 엔비디아의 엔비디아 이거 뭐 하루 이틀 보여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해 4분기 또 올해 1분기 또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갭을 메꾸고 내려가는 흐름에 실적이 6배 올랐습니다. 200% 슈팅 나온 거에 대해서 버겁지 않습니다. 경기가 정점에 달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면 모를까. 지금 뭐 지표가 소비자 심리지수가, 소비자 심리지수가 중요해. 실질 지표가 더 중요하죠. 어찌됐건 지금 지표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있다. 결론은요, 이렇게 은봉 떨어진 요 구간들을, 요 갭을 메꾼 구간들을 전부 꼬리를 달고 싹 돌려 올려놓고 엔비디아도 종가 기준에 사상 최대치 수준으로
다 잡아서 돌려놨습니다. 우와, 예전에 2016년도에 삼성전자의 이 흐름과 흡사합니다. 깨질 것 같은 음봉 떨어진 이 갭을 메꾼 자락에서 갤럭시 노트 7 전량 판매 금지 회수 그리고 최순실 씨 사태 터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 글로벌 시장의 업황 그 흐름과 함께 그냥 슈팅 따블 삼성전자 흐름이에요. 그 흐름이 지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기준이죠. 45조, 24조 이런 종목의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 부분이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 부분이 어마어마한 30%에 달하는 그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 말씀드렸잖아요. PER 10배 미만, 5배 미만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과도한 흐름은 거래일수 2거래일 뿐이 안 남았지만 이 꼬리 달고 다 돌릴 수 있다. 꼬리 달고 돌린다. 이렇게 바뀐다. 망치형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응? 결론적으로 시가총액이 둘이 합쳐서 19%, 이제는 조금 올라서 20% 수준 하겠죠. 요거 가지고 안 돼. 왜? 영업이익이 30% 수준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이 유가증권 시장만 기준 잡았을 때 이거 24%, 말도 안 돼. 23 그리고 7%, 30%였어요. 그것도 저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여다보던 시점이 바로 7월 말까지의 기준입니다. 음? 그런 흐름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요? 결론적으로 골드만삭스의 기준에 매도만 고민을 하시면 돼요. 어제 이거 다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빠르게 진행해 드립니다. JP모건과 모건스탠리 합쳐서 2600만 주 정도 샀어요. 언제? 3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한 주도 매수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 400만 주 매도했던 골드만삭스만 8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에 오늘까지 5천만 주를 팔았단 말이야. 5천만 주를. 우리가 얘기하는 모건스탠리 나와봐. 모건스탠리 왜 반도체 겨울이 왔다라는 엉뚱한 소리 합니까? 라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JP모건의 비중은 그대로 있어. 언제부터? 올해 3월 20일부터. 3월 20일이 중요한 거는요. 그때 공격적으로 들어왔었거든.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3,600? 4천만 주에 달해? 4천만 주 해봐야 0.7%입니다. 0.7%의 내려온 물량이 너무 주가가 많이 밀렸어. 많이 들어올 때가 7월 11일 날, 올해 7월 11일 날, 3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누적적으로 1억 1,400만 주, 거의 한 1억 2천만 주. 이때가 이게 몇 퍼센트? 2%. 외국인 지분이 54.22, 대주 지분이 33% 수준, 합쳐서 87% 넘게, 지분 공통으로 신고한 거 5% 빼면은 82%대 외국인과 대주주의 물량 플러스 기관 투자자의 물량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없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 흐름 속에서 2%나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 여기까지 막 무너져 내려왔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무슨 내용이길래? 예? 무슨 내용이길래? 잘 보세요. 개인들이 이만큼 물량 뺏겨서 얼마? 이게 8,600만 주 뺏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개인들이 물량을 사고 다시 개인들이 물량 이만큼 뺏겼어. 이게 얼마? 이게 1억 2천만 주 정도. 2% 정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흐름 속에서 다시 이렇게 튀어나올 때 모건스탠리가 아니라니까.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겨울이 왔다 그래가지고 또 선행적으로 기들이 다 팔아서 아유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 이 수급 하나만 보면 되잖아. 어디서 팔았는지 누가 팔았어. 골드만삭스가 8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에 4,600만 주 이상 5천만 주를 팔았다. 5천만 주를. 다른 쪽하고 크게 비교가 되죠. 그 특정 창구의 매도,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매매하는 쪽에 매도가 일단락 되어진다면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과도하게 미끄러져 내려와 있던 이런 흐름들 하이닉스처럼 그냥 바닥 대비 20% 30% 슝슝슝 그럼 신고가네. 이거 그러면 2900
그냥 넘기네. 아이 그러면 연말 한으로 3,300 넘기네. 당연한 거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요걸 진짜 업황이 안 좋아서 팔았다고 생각해요? 업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이 긍정적이고 어떻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가이던스 앞으로 실적 전망치가 긍정적일 수 있냐고. 이러한 음봉 떨어지는 거는 2009년 이후에 처음이에요, 지금.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가는 그 와중에 이때 신고가의 기준. 이때 신고가의 기준 왜? 사상 최대치 실적을 바탕으로. 이때도 2020년도에도 지수는 밀려있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리고 코로나19 터질 때도 얼마 안 밀렸어요. 이게 퍼센테이지로 보는 노고 차트입니다. 이따만한 음봉이 두 개 떨어진 거 있어요? 한 번 떨어졌다가도 말지? 한 번 떨어졌다가도 바닥이지? 두 번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 없어요. 거기다가 14%의 자사주 이익소각 방송 돌려봐야 얘기해 준 사람 있어? 없지. 왜? 삼성전자 매매를 해본 사람들이 없잖아. 그냥 말로만 그냥 삼성전자 너튜브 이런 데 들어가서 봐보세요. 혹은 채널 돌려서 봐보세요. 아, 삼성전자 다 물려가지고 뭘 물리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는요. 9만 원 이상 올려진 흐름이 삼성전자의 경우 9만 원 이상에서 5거래일 뿐이 안 돼요. 8만 6천 원 이상에서 16거래일 뿐이 안 돼. 근데 뭘 물려. 진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이 누적 수급 있죠. 이 누적 수급의 평균 단가가 7만 8천 원이에요. 이게 몇 퍼센트라고요? 2억 5천만 주 4%입니다. 외국인들이 4% 넘게 산 물량 평균 단가가 7만 8천 원. 3월 20일 이후에 아 죄송합니다.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외국인들이 4% 매집한 물량의 평균 단가는 7만 8백 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3월 20일 이후에 24년 3월 20일 이후에 7만 8천 원 평균 단가에 거래가 됐다. 근데 골드만삭스 한 군데서 5천만 주 팔게 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조정폭이 나오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향해 가는 기준의 상승폭이 이거다. 이거 진짜 이거 역사가 될 겁니다. 이 역사가 될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역사가 될 겁니다. 역사가 된다. 이렇게 갈 겁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8만 원 재돌파 12월 이전에 나옵니다. 12월 24년 12월 8만 원 재돌파 그리고 10만 원 1사분기까지 보시면 무난합니다. 그럼 지수는 어떻게 돼요? 8만 원 재돌파하면 지수는 어떻게 돼요? 3,000포인트 수준. 10만 원 넘기면 3,300 당연히 넘기죠. 대안이 없어요. 실적에 대한도 없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도 없어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19일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23%의 변동이 나옵니다. 하이닉스입니다. PER 4.65배. 예? 말도 안 되는. PBR도 이제는 내려와줘서 땡큐한. 그 흐름 속에 실적 개선폭 나오고. 이거 뭐라 그랬어요? 삼성전자랑 비슷하죠?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돌린다의 기준이잖아. 결론은요. 종목 검색입니다. 종목 검색입니다. 종목 검색기에 하이닉스도 뜹니다. 시가총액 4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뜹니다. 우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 12만원대 후반 그냥 훌쩍 날아가는 이 흐름들이 다 떠요. 하이닉스입니다. 결론은요. 망치형이 떴네. 아까 여기서 이렇게 음봉이었죠. 삼성전자도 이제는 이렇게 바뀔 위치로 되는 거예요. 망치형이 떴네. 거래를 수반했네. 수급은 이제는 정체 상태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들의 슈팅이 이렇게 나와준다의 무게감이 실려있다. 왜요? 엔비디아가 3조 달러 다시 넘겼어. HBM 거의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면서. 근데 어떻게 하이닉스가 밀릴 수 있어? 아, 그럼 한미반도체는요? 하이닉스가 날아가야 한미반도체 가지. 한미반도체는 저평가 아니에요? 19만 원까지의 그 슈팅 범위의 수익 다 잡아드렸잖아. 어디서? 팍스경제TV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에서. 윤정도 말만 들으란 말이야. 차익 실현할 때 차익 실현하고. 차익 실현을 못한 상태에 과매도 권역에 놓여졌다? 그러면 냉정하게 분석하고.
하이닉스 55% 비중에서 우리 55% 비중에서 180% 이상 올라온 그 수익 범위에 10% 비중으로 다 줄여놨잖아. 현대차 30% 비중에 30% 비중에 외국계 기관 투자자의 공격적인 수급, 그 수급과 함께 요자락까지 신고가 잘 내주고 말도 안 되게 무너져 내린 거 로그 차트로 보시자고 그랬죠. 결론은요, 이 수급 범위와 함께 멈춰져 있는 정체 수급에 당연히 신고가를 내가 나와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최고점 대비 13% 빠져 있어요. 시장은요,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9% 빠져 있단 말이에요. 시장, 현대차 실적입니다. 무조건 실적이에요. 결론은요, LG이노텍처럼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고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2분기 이후에 7위.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7위. 너무 과하게 눌려있는 거야. 너무 과하게. 어? 10월 달에 애플 AI 관련된 패키지 그 부분에 대한 수요 확장 들여다보셔야 되고요. 현대로템. 현대로템 1분기 이후에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3위. 2분기 이후에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5위. 아, 4위인가요? 4위. 상품 빼고. 3분기 이후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몇 위? 6위. 오, 땡큐. 그러니까 차트가 이런 식으로 다 나와주는 거예요. 아이, 멋들어져.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 기준에서의 흐름. 27일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재상장됩니다. 그리고 이거 명확히 보세요. 9월 26일입니다. 윤정두는 말장난치거나 방송 장난치지 않아요. HD 현대 일렉트릭 오늘 기준의 전량차 액시는 안타깝지만 윤정두가 약간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고 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윤정두가 증권사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증권사 보고서 무지하게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뭐 45만 원이 목표 주가입니다부터 해서 아니 23만 원 깨질 때 윤정처럼 23만 원 깨질 때 강력하게 매수 포지션 잡아주든가 반등 슉슉슉 나오고 이제 신고가 목전 두고 있으니까 45만 원입니다. 이제 와서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자, 우리는요 요 부분입니다. 미국의 정책 수혜주로 보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내용들 다 필요 없습니다. 정책 수혜주입니다. 거기에 뭐 당연히 수급 범위 보셔야지. 결론적으로 양 진영 모두 AI 관련 전력 인프라 돈을 투자해서 5년 동안 개선시켜 주겠다. 그 내용이에요. 그것 때문에 실적이 무지하게 개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 우리나라에 수천 개 있는 것 중에 윤정두가 만들어놓은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에 불기둥 AI 종목 주세요 했더니 이야 21만 8천 원. 한미반도체 14만 원. 이거 19만 원 가지. 현대차 30만 원 수준 가지. 이야 HD 현대일렉트릭 이때가 7조에 7조. 이게 12조 훌쩍 넘기죠. 종목 수십 개가 아니라 딸랑 세 개 나와. 시가총액 극대형 주에서. 이때가 얼마? 9억 7천만 주짜리니까 14조 수준. 시가총액 이때가 몇 위? 4위. 이때가 7조 이상. 2억 1천만 주짜리니까 얼마예요? 46조, 48조 하고 있을 때. 그런 종목군들이 튀어나와서 24만 3천 원입니다. 아까 얼마? 21만 원. 24만 3천 원입니다. 포착은 얼마? 20만 원 수준에서 됐지. 그렇게 해서 4월, 5월, 또 6월 포트, 7월 포트에 꽉꽉 감아드리고 그 슈팅 범위가 7월 24일 날 37만 4,500원 때 오늘처럼 최고점에서 전량 차익 실현. 어떻게? 포착이 됐는데 포착이 돼서 실적 발표 나오고 23%씩 폭등이 나왔는데 거래 대금이 그 다음날 좀 제한적이더라. 그리고 나서 매도 신호가 나오더라. 35만 5천 원까지도 또 34만 5천 5백원까지 또 매수에 나오더니 37만 4천 5백원 찍고 매도 신호가 탈퇴라고 종목 검색기에서 나오더라. 결론은요. 종목 검색기에서 나왔어? 결론은요. 전량 매도 이후에 8월 포트 9월 포트에 다시 넣어드립니다. 8월 포트 9월 포트 여전히 30만 원 기준. 근데 그게 무너져 내려가죠. 결론적으로 9월 달에 다시 23만 원, 또 24만 원, 25만 원, 26만 원
28만 원 또 32만 9천 원 오늘까지도 한 장이 빠졌다.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30만 3천 원도 있었죠. 그리고 나서 32만 9천 원. 근데 윤정도는 이게 기록이 될 겁니다. 오늘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를 이렇게 다시 다 잡아드렸어요. 결론적으로 HD 현대 일렉트릭의 차익 실현의 기준은 거래대금이 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상승률 10이었고 오늘 뭐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도 좋았고 그렇지만 규모가 순매수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가 현대 일렉트릭의 거래대금이 일단 13위에 놓여졌다. 1,500억 분이 안 됐다.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3,600만 주 곱해주면 얼마입니까? 12조 원을 넘기는 종목이 거래대금이 1,500억의 움직임이 나왔다? 불편하죠. 거기에 최근 들어서 계속 교육해드렸던 거. 투자 경고 지정 예고. 투자 경고를 당할 수 있다. 투자 경고가 된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투자 경고의 내용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중에서 9월 20일 날 기준에 매도 창구에 이러한 2만 주, 3만 주, 또 많은 쪽이 9만 주 정도 대비해서 23만 천 주를 UBS가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창구들의 매수가 너무 과하면 그러면 지정될 수 있다 그 요건이에요. 결론적으로 세 가지 요건 중에서 1년 전에 종가보다 200%가 아니라 수백 퍼센트, 한 3, 400% 올라왔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의 기준은 판단일의 종가가 당일 포함해서 15거래일 종가. 그러니까 최근에 33만 4천 원이 최고가였는데 오늘 33만 5천 원으로 끝났어요. 세 번째, 관여율이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15거래일 동안에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이 기준이 설정되었던 거였는데 결론적으로 그 부분이 날짜 타임에 넘어가 준 것인지 아니면 내일 아침에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될 것인지 그건 좀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투자 경고니까 주가 밀린다 그러진 않아. 다만 시가총액 12조 원 넘는 종목에 투자 경고 꼬리표까지 달리면서 막 그냥 슈팅이 막 나온다? 그거는 애매하다는 거지. 한 템포 쉬어가자. 왜? 우리는 최고점의 차익 실현 바닥의 대표님 다시 차익 실현 기준 잡았으니까. 그래서 결론은요. 1,500억 이상의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최근 거래량의 70% 그럼 얼마예요? 200만 주씩 터져야 돼 사실은. 오늘 70만 주도 안 터졌어요. 그리고 거래대금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과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기준. 그리고요.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윤정도는 항상 HD현대일렉입니다. HD현대일렉입니다. 9월 내내 1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공격적이신 분들은요. 100만 주의 70% 얼마? 70만 주를 설정해서 보셔라. 그거를 19일, 20일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서 100만 주 거래량 혹은 공격적이신 분들 70만 주 거래량의 이 가격대, 시간대 기준에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맞춰준다면 이런 식으로 70만 주 거래량에 거래량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면 개장초부터 따라 붙을 수 있다. 이 수익 범위 다 잡아낸 거 아니야. 23만 원부터 34만 2,500원까지 이날 34만 2,500원까지 종가 33만 4천 원 요절하게 우리는 1차적인 차익 실현. 그래서 25일날 24일날 잘 보시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없어. HD 현대 일렉트릭을 안 넣어놨어. 근데 25일 날은 또 넣어놓습니다. 왜 넣어놨어요? 왜? 주가가 31만 원까지 내려왔거든. 31만 원. 근데 26일 날은 또 없어. 왜 없어요? 주가가 32만 원 수준이라서 그럼 33만 4천 원 대비 얼마 멀지가 않다. 좀 쉬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한 겁니다. 내일은요. 마찬가지로 HD 현대 일렉은 없습니다. 다만 거래가 풀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이번 주 내내 교육해드렸던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유한양행까지도 들여다보자. 당연히 주력주 들여다보자. 아시겠죠?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38년 된 증권카드예요. 그리고 대우증권 5만 명이 넘게 참여한 수익률 대회 실전 투자 대회 마스터즈 리그 1억 이상의 계좌 2007년도에
2007년도에 1억 이상 계좌를 가지고 수익률을 내려 해서 몇 퍼센트? 7,681%. 10주, 두 달 보름 만에. 이미 윤정도의 명성은 2000년 초반부터 실전 투자대회 7번 우승하면서 파생 우승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우승이기 때문에 증권 선물 거래소 지금의 KRX에서 초청 강의를 합니다. 제가 몇 번 부탁드리는데 제가 방송 끝나고 또 한번 말씀드릴 거야. 프로필 말씀드릴 때 한 번씩 프로필 화면을 쫙 옆에 띄워주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윤정도가 누군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방송 처음 보신 분들은 윤정도가 누군지를 알겠어. KRX 증권선물거래소의 2005년도에 1000포인트 시대에 맞는, 이거 가문의 영광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비제도권 인사는 초청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준 속에서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모든 증권사, 우리나라 뭐 내놓으라는 증권사 임직원 교육 다 들어가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그랬더니 대표님 도서 10개 교육자료 전부 다 포함해서 종목 검색기 하나만 만듭시다. 아유 귀찮아요 귀찮아요 손사를 치다가 결국은 HTS 수식도 주시는데 왜 종목 검색기 수식 안 주세요. 알고리즘 한 30개 정도 넣어서 만들어 드린 게 24년 3월이에요. 24년 3월. 그럴 때 포착되는 이 종목 군들의 흐름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핸드폰에 수천 가지의 종목 검색기 윤정두 증권사가 만들어 놓은 윤정두의 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종목 검색기 무료로 신청을 쳐서 다운받으시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밑에 보면 관심 종목 뭐 이렇게 있잖아. 불기둥 AI 이렇게 뜹니다. 누르시면은 이렇게 불기둥 AI 종목 주세요. 결론적으로 HD 현대일렉입니다. 20만 원부터 또 사실. 윤정도가 캡처한 시간이 늦은 거지. 그래서 4월, 5월 23만 3천 원. 그리고 6월, 7월 계속. 이게 얼마가? 37만 4천 5백 원. 20만 원에 37만 4천 원. 거의 뭐 더블 난 거지. 거의 더블 난 거지. 근데 나는 차익 실현을 못해요. 왜 못해? 스마트 매매라고. 검색기의 밑에 하단부에 스마트 매매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윤정도의 노하우, 차익 실현, 손실 보전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의 흐름. 또 손절 부분. 이번에 시장 막 무너져 내릴 때 손절 범위의 기준까지. 결론은 HD 현대일렉입니다. 30만 4천 원에 7월 23일 날. HD 현대일렉입니다. 마지막 또 뜨고. 그러고 나서 35만 5천 원, 37만 4천 원만 찍고 차익 실현. 차익 실현. 요 고점에서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는요. 다시 8월, 9월 포트에 넣어드리고 지속적으로 요 고점 찍고 나서 여기까지 무너졌던 요 흐름을 여기서 이렇게 잡아드렸죠.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가요? 아까 삼성전자 뭐라 그랬어요?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겨울 그따구 건 필요 없다 그랬죠. 수급 논리. 그 큰 시가총액 큰 삼성전자도 골드만 삭스가 5천만 주 내려꽂다 보니까 결론은 이쪽도 마찬가지에 23만 원까지 내려올 때가 여기까지 깨고 내려올 때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이와 창고에서 공격적인 매도가 마지막 물량이 터져나온 거지. 그러고 나서 돌리는데 성골 반전의 흐름까지 나옵니다. 결국은요. 23만 원대부터 24만 원, 25만 원, 26만 원, 27만 원, 이거 얼마 가는데, 이거 얼마까지 하는데, 30만 3천 원, 얼마 가는데, 30만 4,250, 34만 2,500원까지, 34만 2,500원. 근데 윤정도는요, 요만큼 올라왔으면 됐습니다.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였네요. 차액 실현 갑시다. 요게 윤정도 전략이었어요. 자,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이러한 슈팅 범위의 수익 범위를 나도 논하고 싶다. 첫 번째 공부하셔야죠.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주린이 필독서. 윤정두 도서 한 10권 중에서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주린이 필독서 한 권을 통으로 드립니다. 근데 도서 한 권 통으로 받아가지고 안 되겠잖아. 100분짜리, 1시간 30분짜리 동영상 자료까지 무료로 드려요. 다만 선착순이에요.
딱 30명만 드려요. 선착순. 두 번째 기준은요. 나도 이런 종목 검색기에서 이런 데서 한번 매수사인을 받아보고 싶다. 에코프로버티 97,500원일 때 오늘 얼마? 128,000원. 와우. 두 번째 기준은 종목 검색기입니다.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받아보고 싶다. 지금 바로 주세요. 뭐를요? 신청을 해주세요. 능동적으로. 무료로 받아가셔서 불타는 금요일 잡아내셔야죠. 아시겠죠? 저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오늘 기준에서의 종목 검색해서 상한가 종목을 어떻게 잡았는지 상한가 전략 부분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아, 말씀드린 것처럼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 저는 뭐 시장 조치, 그러니까 투자 경고에 진입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계산이 좀 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HD 현대 일렉은 우리 기준에서는 주력 포트폴리오 비중까지 일단은 차익 실현을 설정을 하자. 9월 26일 기준이에요. 나머지 종목군들 보시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JA 알테오젠부터 해서 진행 중의 기준에 이 설정 범위들, 응? 9월 19일, 20일, 응? 중간에 한 번씩 1조 미만짜리 종목군들이 나오기도 하죠. 어제 기준에 태선 같은 종목군들. 내가 우리 원고 작업하신 분 내가 혼내줄 거야, 그냥. 오늘 맛있는 떡볶이도 사줬는데 말이야. 응? 어제 태성, 그리고 오늘 포착됐다가 꺾여졌단 말이에요. 그 태성에 대한 매도 신호까지 다 잡아놓으라고 그랬더니, 예? 이 태성에 대한 매도 신호는 빼버렸어요. 보니까, 뭐, 그래도, 칭찬해줘야죠. 왜냐면, 어제도 태성 한 종목 빼고는 전체가 다 시가총액 1조 이상, 예? 방송국에서 표창장 줘야 돼. 금융당국에서 표창장 주고, 방통위에서 표창장 주고, 지금 채널 돌려봐. 그나마 네오쌤 상한가 가서 올라와서 4천억 원대 종목인데 어디서 지금 이 장에 거래대금도 뭐 거래대금이야 뺑뺑이 돌려서 나온 종목 중에 시가총액 천억짜리 이런 종목을 상한가 대박 나셨죠? 살 수나 있어? 확 그냥 막 그냥 결론은 여기 있는 종목군들은 검색기에 다 터져 나온 종목군들이에요. 그리고 네오쌤의 경우도 검색기에 포착되고 상한가의 기준까지 윤정두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최근의 기준에 2차전지죠. 2차전지 옹호론자만 보면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어. 2020년부터 2023년 정확히 7월 26일까지 딱 끝내야지. 예? 그걸 못 끝내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줬던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까지 매달려서 피눈물 흘리고 계시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포스코 퓨처는 검색기 뜨고 진입 후의 수익률입니다. 당일날 진입 후의 수익률. 이날 16%까지 올라왔거든. 근데 9월 2일입니다, 이게. 윤정돈의 2차 전지는 V자형 패턴의 급등은 제한적이다. 만약에 간다면 배터리 3, 4 정도만 놓고 보셔라. 그 정도 말씀드렸죠. 근데도 요 신호 이후에 고점에서 차익신호 신호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붙들고 가. 잘 보세요, 가격. 24만 8천 원이죠. 현재가가. 9월 11일 날 21만 8천 원이요. 올라왔는데도, 8% 올라왔는데도. 무슨 얘기예요? 차익신호 신호 나오면 특히나 2차 전지는 알아서 제가 다 잡아드리니까 차익신호 하십시오. 대신에 HD 현대 일렉 같은 종목은 23만 원 미만에서부터 또 재편입해가지고 34만 2천 원까지. 그 수익 다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요. 12일 날 YS가 폭등이 나옵니다. 27.8에. 와우! 그 수익 진입 이후에. 어? 마찬가지예요. 9월 20일에는 드디어 또다시 한 달 만에 유한양행의 슈팅! 8월 달에 슈팅 나오고 나서 슈팅! 차익실현 재편입으로 했어야지 유한양행 갖고 가니까 아 역시 좋죠. 그렇게 해서 2차 전지 그냥 무너진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9월 23일. 그리고 25일, 그리고 26일. 그냥 제2의 알테오젠. 조금 이따 왜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그러는지 보여드릴 거야. 엄마, 유한영행 또 떴네. 응? 시가총액 얼마예요? 8천만 주니까. 8천만 주니까 12조를 넘게, 12조를. 12조 원 이런 종목에서 수익 내란 말이야. 태성 여기 있지만, 아우, 동네 창피해. 이거 태성, 27%까지 올라왔거든, 이날. 태성 이거 27% 올라오고 5천억 분이 안 돼요. 5천억도 크지? 근데 지금 이 장에 채널 돌려봐. 쓰레기들 얘기하면서 천억, 천억짜리 대박 상한가가 쓰. 확 그냥 막 그냥. 결론적으로 26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만 놓고 보셔도 하이닉스 오늘 그냥 10%의 폭등. 이런 수익 바닥에서 다 잡아내는 거 아니에요. 검색기의 기준에 포착된 이후의 수익 범위들을 완벽하게 태성 상한가 하는 줄 알았어. 오늘 8% 올랐다 꺾였거든. 그 교육자를 탁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네오캠입니다. 네오쌤 7%에서 상한가. 네오쌤 결론은요. 네오쌤이 펀드멘탈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시가총액이 상한가 가서 4천억 원 뜹니다. 그럼 그 4천억 원일 수밖에 없는 규모라는 거예요. 그나마도 상승률 상위 종목 13.7이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13.7이 20위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거래대금 최상위 중에서 13.7을 넘기는 거는 뭐 아이언 디바이스? 예, 아니어도 오늘 검색했던 네오쌤 상한가 가면 된 거고 그리고요 하이닉스 9%씩 올라온 요 수익 잡아내면 된 거고 한미반도체 장중 12% 뭐 이런 거 그리고 13%짜리 없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종목 13% 안에 들어오는 종목 거의 대부분이 두 종목 빼고는 거래대금도 없어. 근데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었어? 채널 돌리지 마시니까 채널 돌리면 이것들 갖고 나와서 야 대박 나셨죠? 얘도 대박, 얘도 대박, 얘도 대박.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대박이 나냐고. 결론은 네오쌤의 기준도요. 7% 포착되고 상한가 간 거는 비이성적인 거래가 터진 거야. 대주주한테 뭐 지분 빌려다가 이거 매매했겠어? 55%가 대주주 지분인데 시가총액이 이제 막 5천억 넘긴 거예요. 이제 슈팅 나와서 5천억 수준. 두 번째 VI 그리고 상한가 5천억 수준 4,800억. 근데 거래대금은 무슨 뭐 2천억이 나와.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네오쌤입니다. 1,350원입니다. 에? 아까 9,250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지금 빨리 종목 검색기 어우 깊다고. 선착순 20명이라고 했더니 지금 거의 다 임박돼 있네. 10명만 더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네. 아, 10분 딱 그러면 더. 우리 직원분들, 뭐 연구원분들 뭐 밤을 새든 말든 내일 힘들든 말든 필요 없어. 그럼 30명 플러스 10분만 딱 마지막으로 더 드려요.
네오센 같은 종목 어떻게 이렇게 잡아야지. 9,260원에 이렇게 상한가까지 가서 상한가 이후에 20.95%의 수익. 무슨 얘기냐면은 윤정두가 핸드폰 캡처해서 종목이라고는 딸랑 하나야. 1조 미만짜리 종목 주세요. 한 종목뿐이 없어. 1조 이상짜리 오늘 많이 나왔거든. 어? 많이 나와봐야 대여섯 종목 나온 거야. 대여섯 종목. 딱 한 종목 나왔는데 윤정두가 캡처해서 올린 시간이 너무 늦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직접 갖고 계시면 9,260원. 그 슈팅 범위의 수익을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테크윙. 테크윙.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포착되고 나서 13%까지. 오늘은 뭐 다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최근 내 슈팅 범위의 흐름처럼 어마어마한 수익은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탈퇴, 차익 실현, 탈퇴 이렇게. 한미반도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진입 이후의 흐름에서 진입 이후의 흐름에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삼성전자, 그다음 하이닉스, 그다음 한미반도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꾸로 보는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입니다. 진입, 탈퇴. 그러면 탈퇴하고 다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누적 수익 가져가잖아. 이러한 변동성 매매 기준 설정 잡고. 어우, 큰일 났네. 지금 막 선착순위라 하니까 막 난리가 났는데 지금 빨리 능동적으로 QR코드 찍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검색기 뭐 맨날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에 왜?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이렇게 흐름이 나온다면 행복할 수 있어야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거래대금 시간별로의 거래대금 정해드렸잖아요. 설정되고 슈팅 나와서 8%의 수준까지 내일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수익이 난다고요? 이런 수익이 납니다. 하나 둘 셋 종목 검색해 나와봐. 어떻게 한미반도체 6만 원에서 상한가. 상한가 종목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 상반기 기준은 알테오젠 상한가 13만 원. 이게 36만 원 같죠? 얘 19만 원 가죠? 16만 원. 6만 원에서 19만 원. 어? 알테오젠 뭐 9만 원대에서부터 36만 원. 그리고 HLB 7만 5천 원? 아니야. 13만 원까지 상한가. 상한가 들어간 종목군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 코오롱 티슈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나서 8월 23일부터는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시가총액 7조짜리에서의 이 어마어마한 슈팅 범위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수익 범위들을 나도 내 핸드폰에서 종목 검색기 종목 조했을 때 이제 선착순 이제 몇 명 남지도 않았는데 오늘이 마지막인데 나도 금요일날 불기둥 잡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십시오.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8월 9일 기준에 8만 2천 원, 지금 12만 8,500원, 57%의 슈팅. 아니 세상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회사가 저평가다라고 표현하는 게 어딨어요. 뭐 회사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MSCI 지수까지 들어가 있는데 뭐. 편출 이야기는 있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MSCI 지수 편입돼 있고 시가총액 9조인데 시가총액 9조. 어떻게 나쁜 회사에 좋은 회사지. 그렇지만 저평가가 아니잖아. 기본적 분석할 수가 없어요.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 성공한 대형주의 블록딜은 호재다 악재다. 호재라고 그랬잖아. 시간 없으니까 어제 영상 보세요. 어제 방송 보세요. 23일날 방송도 보시고 블록딜을 이렇게 4천만 주 이상 4천억 이상을 4천억 원 이상을 블록딜을 성공을 했어요. 응? 알테오젠이랑 똑같은 거죠. 올해 알테오젠. 그 평균 단가가 11만 원 수준, 10만 원 수준, 11만 원 수준이야.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돼요, 사실은. 83,900원. 8월 9일 윤정두가 캡처해서 여러분들께 온라인상으로 뿌려드릴 때 83,900원. 만약에 그때 불기둥 AI 능동적으로 갖고 계셨다면, 받으셨다면, 이제 와서 오늘 마지막인데, 야, 이거 어제도 내가 봤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이거 빨리 해야지. 막 핸드폰 떨어뜨리고 그러지 말고. 너튜브 방송에 재방송이라도 있으니까 얼른 찍어가지고 그러면. 난리 났네. 지금 선착순 30명에 10명 더 했는데도 난리 났네. 오늘 딱 기분이야. 방송 끝나고 10분까지는 추가적으로 드릴 테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91,300원. 이렇게 뜨잖아요. 그냥 종목이 많이 떠? 종목이 많이 떠? 다 극대용주. 소형 잡주가 떠? 채널 돌리지 마세요. 돌려봐야 매매도 안 되는 소형 잡주만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어마어마한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가장 최근 흐름까지, 9월 13일까지도 10만 3천 원. 또, 최근 내에 거래가 다시 수반되더니 이렇게 23일 날에도 검색기에 11만 원대부터 뜹니다. 그리고 이 짧은 구간에 종목 하나 땅 떠서, 아, 검색기에 종목이 다른 거 보니까 그냥 수십 개, 수백 개 나오던데 그게 무슨 검색기야. 그냥 나쁜 친구들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던져 던져 하는 거지. 검색기라고 하면은 이렇게 딱딱 한두 종목, 두세 종목 탁 나와서 이야, 11만 1800원에 포착됐네. 이런 수익 범위가 나오고, 윤정두가 교육해드리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9월 24일에도 들여다보십시오. 이런 교육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24일날 하루 쉬더니 25일날 추가적으로 또 폭등, 11만 9천원에 또 나와. 그리고 하루 만에 또 10%야. 어? 종목 25일날 아모레퍼시픽, 태성,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G화, 진입후의 수익률들 보세요. 그리고 나서 26일 날에 또, 25일 날 이렇게 떴잖아요. 또 뜬다고. 여기서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 전체가 무너졌죠. 윤종도는 어떻게 했어요? 추위 추세 매매 제2의 알테오젠으로 봅시다. 편입 설정으로 유지해서 대처합시다. 아까 보여드렸잖아. HD 현대 일렉트릭은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 또 전량 차익 실현. 20만 원, 그리고 37만 4,500원 전량 차익 실현. 다시 23만 원 이하, 다시 34만 2,500원 전량 차익 실현. 말씀을 드린단 말이야. 차익 실현한 이후에 뭐 더 가더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의 어제 눌림은 아닙니다. 어제 시장의 기준은 아닙니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이상짜리 9조의 9조 시가총액이. 거래대금 10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12만 3천 원에 또 뜯은 12만 8,500원이야. 12만 8,500원. 알아서 뜨잖아. 한 종목도 써. 개장초에 한 종목, 개장초에 한 종목, 한 종목. 거기서부터 남들은 고점 찍고 눌리는데 얘는 고점 찍고 최고점으로 마감을 해. 한 종목, 한 종목. 결론적으로 재진입 신호 나온 이후까지 종가까지 다 올려놓고 대부분 오늘 눌리고 끝났잖아요. 이거 기초교육 우스워요? 이거 기초교육 우습습니까? 여러분들께 상승 잉태화 균형, 상승 장확화 균형 어제 다 보여드리고 이 수익이 우스워. 이게 터져 나오고의 흐름이 뭡니까? 불기둥 AI에서 잡아주잖아. 여기서부터 잡아주잖아. 여기서부터 잡아줬잖아. 그 수익 범위가 57%더라. 마지막 기회, 더 이상은 무료가 없어요.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수익 범위들의 흐름을 여러분들 기준에서 가져가셔야 돼. 이 노하우가 다 담겨 있습니다.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